있습니다. 코스피 드디어 상거래에 만의 빨간불이 들어 있습니다. 월화수보다는 투자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시죠? 있습니다. 오늘은 유망주 있는 날입니다.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더블체크와 함께 유망주까지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안시대고요. 안녕하세요. 이상로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뭐 혼자서 다 하는. 네, 깜짝 놀랐어요. 아, 네. 듣기로는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네. 아, 유망주 얘기부터 할게요. 듣기로는 네. 저희 제작진에게 아침 일찍 유망주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말하는 동안에도 계속 말아 올리더라고요. 마음이 급한데 지금이라도 좀 공개를 해볼까요? 그럼 할까요? 그럼 지금? 지금 할까요? 아, 좀 이따 하죠. 어차피 시세라는 게 항상 살 때, 우리가 타이밍 매매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엔 올라갈 종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하나, 아니면 30분 뒤에, 아니면 10분 뒤에 하나, 뭐, 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혹시나 또 갑작스럽게 변화가 오면 장중에라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순서대로 한번 먼저 종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루 이틀 반짝 급등할 종목 드릴 것도 아니고요. 급등한 상태에서 추천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면요. 계속 꾸준히 느긋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어김없이 더블 체크로 출발할게요. 더블체크 출발합니다. 방송 추천 나온 종목 중에 포트에서 뺄 종목, 포트에서 더 힘 실을 종목 저희가 분별해드리고 있고요. 경제방송계 007빵 이상로 전문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추천주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저는 솔직히 그런 네. 생각도 했거든요. 오늘 시장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종목도 시장빨 좀 받으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4개 종목 다 2에서 3% 장중에 낙폭을 드리우더라고요. 이거 네. 어떡해요? 추천했는데.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 장이 안 좋으면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다시 오를 수 있는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오를 수 있느냐 아니면 이대로 빠질 것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오늘을 또 추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거든요. 대신에 종목마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결국엔 빠져야지 또 오릅니다. 자, 고리 깊으면 산이 높고요. 산이 높으면 고리 깊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오늘 먼저 모토닉 한번 같이 볼까요? 모토닉. 네. 와, 하도 많은 그 추천주 중에서 왜 머니투데이 먼저 매를 때리시네요. LPG 차량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지난주 급등한 바 있죠. 그런데 어제 추천을 했단 말입니다. 어제 타이밍이 좀 늦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추천 포인트 살펴봤더니 수소차 관련 기대감도 있는데 이것도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사실 이 수소차 관련 정책에 대한 수혜가 된다고 해서 이 종목이 수소차에 대한 납품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에 따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LPG 차를 이제 모두가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책이 바뀌면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았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요게 어제 추천이 나왔는데 어제 추천에 대한 날로는 앞에서 안신앵커도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안 좋은 포인트입니다, 사실. 지금 근데, 들어가는 자리도요? 아, 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시면 거래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기업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바닥권역에서 거래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양봉이 형성될 때마다 크게 거래가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거래가 붙으면서 또다시 주가는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고가군역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지금 양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추천은 여기 어제 이 양봉이 형성되고 난 다음 날 추천이 됐다는 거고 이걸 한번 주봉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놓고 볼게요. 삐죽삐죽거린다. 주봉하고 월봉으로 또다시 한번 볼게요. 네. 여기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가 어디예요? 결국엔 또 이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큰 양봉을 형성하면서 대량 거래를 동반했다는 것은 여기에 이 해당하는 15,000원 위에서는 이익 실현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는 거래량이 없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세력이 어느 구간에서 매집을 했을까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세력이라면 과연 어떤 포인트에서 들고 있을까? 그러니까 저라면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 자체가 한 뭐죠? 요 정도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자리가 한화에 9,800만 원이 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매집한 사람은 15,000원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까? 오예! 그렇죠. 오예! 팔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겠죠. 그러면 올라갔을 때 재료가 노출됐다는 얘기예요. 법안이 통과되면서 뉴스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보유자에게는 상당한 이익신호에 대한 구간이 되는 거고 매수자의 권역에서는 나를 유혹하는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군은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조정 이후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그에 따른 지지 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리면 지금 요 포인트 패턴을 잘 보세요. 요 패턴이 지금 뭐랑 일치하냐면 삼성출판사 한번 같이 볼게요. 요런 차트랑 비슷해요. 자,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자, 요렇게 되죠. 앞에서 봉을 한번 형성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욱더 강한 양봉 형성되고 이 자리 자체가 지지가 되면서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모토닉 같은 경우에도 자, 어떻습니까? 앞에서 거래가 한번 터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지지 나오고 다시 한번 시세 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구간에서 또 다시 지지가 나오겠죠. 그 가격대가 얼마냐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대응을 한다면 12,000원 이하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시세는 들어왔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반등 파동을 우리가 노려보실 때예요. 지금 자리에서는 큰일 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긴 한데 너무 떴다라는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동상 이몽 의견 주셨네요. 자, 이어서 오전장 추천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위기도 좋진 않아요. 전일장에 이어서 오전장 네. 추천주들도 싹 좋은 흐름은 못 가져가고 있거든요. 경동나비엔, 와이솔, 야스, GS건설. 네. 와이솔, 야스 같은 경우에 물론 오늘 오전장에는 붕 떴지만 지금은 힘이 없고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시장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좀 집중되는 시장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되고. 자, 여기에서, 뭐 해볼까요? GS건설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해볼까요? 예. 네, 이거 GS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 업계 관련해서 GS건설 오랜만에 선택을 한번 해봤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 있다 보니 다수의 증권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주택 쪽보단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고 있는데 이 전문가는 에따 모르겠다 이러면서 국내 주택 얘기도 하고 해외 매출 얘기도 했어요. 두 개 다 쓴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회사가 여러 가지 팔방미인인데 굳이 7개의 매력 포인트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요즘 건설업계 관련해서 네. 분석을 할 때 어디 한번 모멘텀을 조금 더 주는 게 좋을까요? 옥석가리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이건 상식적인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주택을 신규적으로 공급을 한다. 여기에 나오는 이 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아파트를 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이를 공급을 하는데 이 부분이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항만 한 개를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큰 거 한 개, 해외. 그렇죠? 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해외에 대한 매출 자체가 안 나타났었기 때문에 GS건설이 부진했다는 거고 그러면 그에 따른 상쇄하는 역할로 바로 주택 공급을 상당 부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착공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빚내서 집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택 공급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부분 자체를 상쇄는 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매출보다는 훨씬 더 아직까지 작게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쪽의 주가 자체가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해외 매출이 다시 한번 살아나줘야 돼요. 그런데 글로벌 경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상당히 부진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GS건설이라든지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렇게 토목 항만 플랜트 사업을 크게 하는 기업들은 사실 우리가 중동 바람이 다시 한 번 더 불어줘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서는 상당히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힘들다고 보는 게 맞고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자 GS건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직은 좀 주가가 네.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에요. 오늘 3% 하락도 나오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차트를 한번 크게 놓고 보시면 결국에는 2008년도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 2008년도 왜 빠졌습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악화죠.
그럼 2007년도까지 상당 부분 높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때 엄청나게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토목 항만 쪽이 상당히 좋았다는 반증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주가 빠졌는데 결국에는 이 바닥권역에서 이 2013년에 나왔던 이 투매 과정 자체에 대한 부분을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결국 하단에 있는 이 물량 자체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 종목군은 공략을 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대응주일수로 우리가 월봉을 조금 보셔야 돼요. 결국 추세에 매매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GS건설 같은 종목군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뭐예요?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한 종목을 찾아야지라는 생각에 이런 종목을 많이들 하세요. 엉덩이 무거운 종목이라고 맞습니다. 많이들 생각하시죠. 자, 하지만 우리가 포스코가 많이 빠졌죠. 예. 마찬가지로 현대건 많이 빠졌습니다. 주식에 안전을 찾으시면 안 돼요. 주식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도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주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편견을 조금 버리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매일 살 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 금물 GS건설에 대해서 동상 이몽의견 나왔고요. 오전장에서 또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나비엔 와이스돌 야스 중에 선택 도와주세요. 네. 야스 한번 가지고 야스. 야스요. 네. 예. OLED에서 핵심 부분인 증착 관련 증착원, 증착 시스템을 제작하고 납품하고 있다고 하는데 증착이 사실 너무 어려워요, 단어. 네.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생님. 자세히 설명드려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저 같은 사람. 일단은 우리가 OLED 과정 중에서는 상당한 부분의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증착이라는 부분 자체를 이렇게 뭐랄까 이제 떼놓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든 과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장비에 대해서 납품 자체가 라인업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모든 전공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라인까지 다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제 SFA 같은 업체고, 그래서 증착이라는 것은 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전공정? 그래서 네네. 그 부분 자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데, 증착 장비 업체는 상당히 많아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어떤 부분이 나뉘냐면, 이 OLED 장비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LG 디스플레이로 가느냐, 아니면 삼성 디스플레이로 납품을 하는 업체냐. 그거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사가 네, 누구냐가 맞습니다. 중요한 거죠.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제 롤러블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OLED라면 삼성은 지금 폴더블로 넘어왔죠. 그러면 그에 따른 발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중국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업체들이 발주를 받기 위해서는 삼성이냐 LG냐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사양이 다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객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발 물량이 많으냐, LG 디스플레이발 물량이 많으냐, 그걸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스는 어디예요? LG 디스플레이 쪽이죠. 아... 그러면 당연히 주가적인 반등도 다른 여타의 OLED 장비주들보다는 높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차트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주가 자체가 어때요? 한번 고가 권역을 넘어가고 난 다음에 상장되고 그 다음에 다시 빠졌다가 반등 나왔는데 이 반등 포인트하고 지금 앞에서 봤던 원익 IPS라든지 오닉 IPS라든지 아니면 그 SFA, 아까 얘기했죠, 방금. 이런 반등 포인트랑 훨씬 다르다는 거거든요. 각도 자체가. 그러면 지금 야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매출처 자체는 나올 수 있는 가정하에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요건 세력 단가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넓게 보시면 상장됐을 때의 가격대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사실 상장되고 난 다음에 항상 그 자리를 많이 깨주거든요. 그럼 깨줬을 때 바닥에서 잡아주는 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그 자리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보시면 자, 투매가 나타나죠. 투매가 나타나면서 네. 다시 한번 더 거래가 붙는 모습. 그럼 여기에서 이미 물량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돌파가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허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회의크 모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 또다시 거래한 붙죠. 그럼 오히려 이 18,500원, 19,000원 자리가 상당한 지지선 내지 세력에 대한 매집 단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가격대는 이제 21,600원에 또다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들이고
여기까지 열려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오히려 주가가 좀 더 빠졌을 때 밑에서 잡아가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대안주를 선택을 해본다면 저는 오히려 삼성 디스플레이 발 OLED 장비주들이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8,000원, 19,000원 다시 한번 조정받았을 때 그때 담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당장은 동상 이모 의견 주셨습니다. 아, 오늘 안타깝지만 세 종목 모두 다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해 주셨는데요. 그럼 유망주를 받아야겠습니다. 어떤 종목 7%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오늘 준비했던 종목은 후성이라는 종목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후성이라는 종목이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됐던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더 12,300원까지 주가가 오를 때 이슈가 됐던 것은 반도체용 가스 관련해서 이슈가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용 가스를 공급한 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SK 머티리얼즈, 그 두 번째는 후성, 이 두 가지 기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로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해요. 그 전해질에 대한 용액을 국내 유일 제조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후성입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 분야가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가 안 가고, 그리고 지금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후성 같은 경우에는 직결적으로 다 실적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 정도는 바닥을 좀 더 다졌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이 주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크게 놓고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미 주가가 6,200원대에서 12,700원까지 약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을 주는데 또 조정이 7,000원까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바닥 권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뽑아내는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는 시세가 넘어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매수가는 8,400원에서 8,500원, 그 손절가는 하단에 8,210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으로 7% 수익 나면 AS 시간을 통해 언제든지 기쁜 소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꾸준한 수익의 핵심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조건 궁금하시면 또 유망주도 궁금하시다면 3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수가 오늘 2200포인트 터치하고 탄력을 좀 이뤄나가는 점은 아쉬운데요. 여러분들도 지수처럼 힘 빠지지 마시고요. 오후까지 열심히 하셔서 수익 많이 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